네, 김경호 씨의 사랑꽃가비 들으셨습니다. 효서 씨, 네? 우리 콤비 하면 오빠! 오빠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예, 선생님, 선생님 저 들어갔습니다. 벌써 나오시면 어떡해요? 들어가야 돼. 계속 벌써 안 하면 다 이거 잡고 상태 있어.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가라고? 집을 안 하고? 예하고 나고 둘이 어니까 들어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지금 이 중요한 날에 왜 자꾸만 따라오고 그래? 아니요, 뭐죠? 어? 나도 좀 노래도 하나 좀 시켜줘. 아니, 이거 뮤지카니발 보통 무대인데. 네? 예? 뮤지카니발 하면 보통 무대가 아닌데. 근데? 그럼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거 있어? 뭐요?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고. 음악하면 우리 조상의 음악도 다 듣다가 돌아가셨어. 네? 그리고 어. 음악에는 내가 엄청난 죄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봐봐. 조금 아까 혼자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는 분 있죠? 예. 가수가 혼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참 물어보면 빨리 물어보시네. 네. 솔로. 네, 솔로? 그렇지. 그러면 둘이 부르면? 둘이 부르면 듀엣. 아, 그러면 셋이 부르면? 셋이 부르면 트리오. 오, 잘하네. 물어봐. 그러면 넷이 부르면? 넷이 부르고 어. 그건 보컬. 오, 다섯이? 다섯이 부르고 시칼. 여섯이? 쌍칼. 일곱? 유대기 칼. 그거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넷, 다섯 이상은 보컬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넷, 다섯 이상은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니까 지가 또 잘했다고 그룹 사운드를 다 해줘요. 그러면 오늘 여기 좋은데 또 우리 둘이 한번 듀엣으로 한번 해봅시다. 왜요? 듀엣. 당신하고 나온 둘이? 우리 듀엣으로. 장난이 아니야.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 당신들은 둘이 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 둘이 하는 게 듀엣 아니야. 듀엣으로 할 수 있는 곡이 뭔지 모르지. 그 뭐가 있어? 있지. 뭐? 잘했군 잘했어. 아, 하준아 씨가 부른 노래? 네. 잘했군 그거는? 잘했어 잘했군 말이요. 네. 그거는 헌혈음으로 한번 해봐. 이 잘했군 잘했어 전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잘했군 잘했어는 영감하고 저기 마누라고 있는데 그럼 둘이 어떻게 배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배역. 아니 그 내가 보나마나 뭐 배역을 따지면 내가 야식 여보. 그래도 영감 마누라 하면은 내가 여자처럼 생겼잖아. 근데 내가 마누라 해. 그럼 어울리면 되잖아. 그래 우리 어디서 가래 뭐 저기 근데 이렇게 돌아보셔. 왜? 이게 당신은 반대로 돌아봐봐.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지 모르겠냐. 나도 다 앞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거 잘했군 잘했어는 엄청나게 그 앞에 전주곡이 좀 낯이 좋아. 어쩌면. 영철이 엄마를 보았어. 보았지. 아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봉심하려고 먹었다. 귀신이네. 아니 사람 이렇게 비구치라야. 아니 세상에 노래를 하다가 뭘 먹어? 뭘 먹어 내가? 너 지금 뭐 먹었대며? 아 내가 뭘 먹냐고? 저 아니잖아 영철이 엄마를 먹었대며. 아 내가 영철이 엄마를 왜 먹어? 영철 엄마 왜 먹어? 내가 영철 엄마가 너 누군지 알아 지금? 영철 엄마가 누군데? 나 엄마 우리 장모님의 엄마. 너는 니네 장모님도 먹기는 안 먹어. 아 니가 먹었잖아. 내가 언제 먹어? 안 먹었다고? 물어봐 뭐 여기 물어봐. 어? 물어봐봐. 저기 누가 먹었어? 야.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라. 넌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볼 테냐? 백번 물어봐라. 그럼 여기 누가 먹었어? 야, 그 작은 마누라한테 물어보니? 그러면 누가 먹었어? 누가? 봐! 먹었대. 봐! 내가 먹었대. 내가 먹었어, 그래. 내가 먹었잖아. 어, 먹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 알았어. 시작. 이거 천님은 내가 가만둬. 알았어. 시작. 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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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난 네가 할까 봐 네가 먹을까 봐. 안정하겠네. 어? 사람이 노래에서 잘못을 실수를 하면 실수했다고 좀 그래요. 여보세요.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아. 왜? 나는 그래도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판이 나온 사람이야 난 그래도. 진짜로? 뭐? 물어봐라. 노래 내 노래 하면 내가 있지. 그러면 아니 하면 된다는 게 그거 이정표 씨 노래예요? 제 노래야 내 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 하면 된 노래. 아 그래요? 그럼 그 우리 이정표 씨 하면 된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이! 근데 저쪽에 있는 형들은 뭐 손바닥에 종기 났나 왜 안 쳐 있어? 그래 저쪽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하면 된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봅시다. 공정은 국민에 관해 꽉 찼네. 지금 한 600명 왔네, 600명. 근데 하면 된다 하면 의상을 또 따로 바꾸고 오십니까? 그럼요. 네, 그러세요? 아이고, 또 꼴에 또 가수들 하는 건 봐갖고 의상을 또 따로 바꾸고 입고 온대요. 참나 환장하겠네. 에이, 참나. 에이. 의상 바꿀 때까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이.